Love. Life fashion. Love. Life fashion. Love. Yeah. 네. 반갑습니다. 전동 공구 전문 리뷰어 달람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리뷰해 드릴 제품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알게 모르게 땔감 준비에 지금 여념이 없으신데요. 아, 저희도 난로를 이제 올해 겨울부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땔감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주변 관리를 하시든 땔감을 운영하시든 이 전기톱을 필요하게 되시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리온 12인치 충전 전기톱입니다. 이게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10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별도냐고요? 아니요, 배터리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예초기 한번 설명해 드린 거 있을 거예요. 입문자하고 예초기 있죠. 그 예초기 배터리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두 개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좀 부족하셨다, 하나라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두 개로 운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 제품이 10만원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나리온 설명할 때마다 국내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돼요. 1년 무상 AS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제품보다 제가 봤을 땐 가성비가 좋습니다. 1년 무상 AS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사실 아무리 저렴한 제품이라도 중국산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구매했다가 AS가 안 되면 사실 그냥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리온은 국내에서 아주 빠르게 1년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운영하시기에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리온이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안에 풀세트를 다 줍니다. 이런 것들 소모품들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칭찬하겠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좋아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아야 되냐,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잘라볼 통나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 장작이라든가 땔감 마련하실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사이즈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만나는 사이즈를 기본으로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나리온의 특장점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안전 레버 있고요. 그리고 이중 안전 트리거 역시나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톱날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다 보면 이 장력이 이렇게 느슨해져요. 이렇게 느슨해진다고요. 그죠? 근데 보통 어때요? 이거 다 풀르고 육각 렌즈로 다 풀러요. 대부분 제품, 저가 제품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거 텐션 있죠? 텐션을 좀 풀고, 요 녹색 레버 보이세요? 요걸 돌리면 텐션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나리온은 10만원대 제품부터 이런 고급 제품들의 어떤 편의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해요. 이게 한두 개나 소량 막 10개 정도 작업할 때는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20개, 30개, 40개 자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필요해요 이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나무 자르러 숲에 들어갔는데 이거 풀러갖고 이거 장력 조절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짠다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밖에 레버로 조절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텐션 조절되는 것들은 기본이 40만원대 이상부터입니다. 요런 고급 편의사항도 들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전레버 생기고 여기 누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사이즈들 이런 것들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 아, 우리 집은 전기톱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잔가지나 이런 나무들 있잖아, 잘라갖고 정원에 멀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런 톱밥들 그런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자르는 사이즈 테스트를 해봤고요. 얘한테는 조금 오버 스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나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거의 벌목하는 나무 정도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수십 년 된 나무들이에요, 이 정도 굵기가 되면.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이런 가성비 전기톱으로 자를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무난하게 잘 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에 이 정도 파워와 성능, 가격, 그리고 구성품들, 그 다음에 편의장치까지 갖춰진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경쟁 상대가 없어요. 더군다나 무상 1년 AS까지 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수많은 장점을 가진 나리온 전기톱, 여러분들 이번 겨울을 준비하시는데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테스트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요, 저희가 실제로 땔감을 준비하는 영상 함께 보시죠. 가시죠.
아, 자기장님, 제가 요 가지 썰 때 어떤 거는 밑에서 썰고 어떤 거는 위에서 썰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가지가 이렇게 땅에 눌려서 힘을 받고 있으면 여기다 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톱날이 여기에 껴요. 그래서 가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만 자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땅에 닿아서 힘을 받고 있을 때는 위에를 살짝 날린 다음에 밑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거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것 때문에 힘이 약해갖고 자꾸 껴요. 아니에요. 그거는 엔진톱으로도 껴요. 아셨죠? 요 정도면 겨울에 저희 하루 난로 뗄 용도는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떼면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하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지가이 리뷰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전지가이는 나리온에서 리뷰를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저희가 아 하고 싶어요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리뷰를 안 해도 되냐,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판매 1위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피조에서.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것들 리뷰할 때 가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리뷰를 해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리뷰했던 전기톱 그 다음에 이 전지가이 한 분씩한테 무료 이벤트를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명실상부한 의심의 여지 없는 판매 1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보시면 배나무가 있거든요. 요 나무 한번 전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전기톱에 의해서 나리온이 좋은 점 보세요. 이런 것도 줍니다. 하다 보면 이거 어디다 놔? 막 했어. 특히나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손으로 뭐 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다 사고 나요. 낑기고 잘리고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준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따로 살려면 이것도 몇만 원이에요. 나리온이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센스가 있어요. 갑니다. 오늘 이렇게 나리온 12인치 전기톱 그 다음에 전지가위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전기톱 하나 그 다음에 전지가위 하나 무료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둘 다 가격대가 10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성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센스까지 있다. 가방까지 딱 넣어서 자르고 이걸로 자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무상 AS 1년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전동공구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전기톱 고민하시는 분들 전지가위 고민하시는 분들 나리온 전동공구를 한번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달람이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